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다며 세 번째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핵 오염수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민폐라며 맞불을 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올해 세 번째 거리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반대한다. 핵 오염수에 독극물 등 거친 표현까지 쓰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동원령을 내리며 당 지도부는 물론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총출동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호남과 충청, 제주 등에서도 장외 집회를 열어 전면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폐 길거리 정치에 지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아서 괴담 구판을 벌이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 결의안을 처리한 것도 거론하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북해도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밀어붙이던 시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회마다 수산시장 릴레이 회식도 계획하며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